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압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모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약속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이것은 왕이나 어떤 전제적인 리더가 자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에 합당한 생명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생명을 연구하면 그 안에서 법칙성을 발견해냅니다. 그분들이 훌륭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고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서로 약속해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칙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에게나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유럽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대륙에 가서 처음 사셨든지 병원에 가면 아마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 몸을 알까? 체질을 알까? 특히 한국에서 독일에 오셔서 사시는 분 중에 처음에 치과를 가면 어떤 그런 클리셰가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의 선입관 같은 게 있어요. 독일 치과 의사들은 손이 커서 입을 찢어놓는다라든지 찢어놓는다는 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손이 크기 때문에 이 안쪽에까지 이렇게 하려면 혹은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밀한 손재주가 부족해서 전에 유학생들 사이에 그런 조크가 있었어요. 저 북쪽에 도시 브레멘 함부르크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오스나브리 킬이 있거든요. 킬의 대학병원에는 맹장수술 성공률이 30%다. 그 조크예요. 맹장수술은 거의 다 100%죠. 실패하는 률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30%라. 조크인데 선입견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동양 사람들 체질을 유럽 사람들 의사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면서 보면 사람의 몸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 법칙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발견해서 약속에 의해서 뒤집어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니들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 정도 해줘. 물론 지금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삶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그 생명에 적합한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삶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먹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환경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원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항생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모든 항생제는 아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생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알러지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일류, 곡물류, 또 꽃이나 풀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고요. 전에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돌아가신 헬무트 콜의 아내야, 아나 로레 콜 여사는 빛 알레르기였죠. 그래서 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을 불우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빛에서 항상 차단되고 있어야 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러지 반응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면 이것을 주의시키겠죠. 또 전염성이 있는 것들은 주의를 시켜서 격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 뭐 간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결핵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그리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규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야 우리 행복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은 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죠. 어머니를 범하고 그런 근친상간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과 교합하는 수간, 그리고 이웃과의 윤리를 깨트려버리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건 동물의 왕국이죠, 여러분. 암과 수만 있고 살고 죽는 것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금방 카오스가 될 겁니다. 좀비들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 도의도 없고 윤리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려내기를 아주 좋아하고 통쾌해 하죠.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틀렸다는 말인지 옳다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마다 넘쳐납니다. 그런 정신 이상, 그런 사회적인 이상 형태에 대해서 그게
늘 비일비재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예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그들이 뭔가 합의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축복과 저주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야 될 하나님이 없는데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뭐겠습니까?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일 뿐이지요. 정의는 인간이 만들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미국의 역할도 유럽의 역할도 중국의 역할도 세상을 담보할 수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적인 미래를 책임져 줄 어느 누구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성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사회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특히 가나안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15가지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결정하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주실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이냐? 분명히 그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의입니다. 동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존귀함입니다. 그 동의를 저는 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축복에 대해서 아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고 기뻐하실 수 없는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값싼 은혜가 될 거예요. 값싼 은혜가. 네. 네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은혜의 하나님이 자꾸 저주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하느냐?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는 몸에 좋은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 있다면요, 그것은 약국이 아닐 거예요. 예, 영양제 파는 곳이겠죠? 건강보조식품 파는 데겠죠? 그건 식료품 상해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좋은 약 들어왔으니까 먹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작용이 다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부작용에 신경이 별로 안 쓰이죠. 알레르기 있어요? 없어요. 무슨 부작용 있어요? 없어요. 항생제 부작용 있어요? 없어요. 조금 지나 보세요, 이제. 한 개, 두 개 점점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작용 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돼요. 항암 치료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살아있는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난 거죠. 그래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환자가 동의해야 하죠.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음의 상황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도 있는 거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인지 광야인지, 그죠? 범의 아가리인지 평안한 곳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축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식료품상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멘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 수술을 받는다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눈 수술에 실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눈 수술을 받아봤는데 뭔가 사인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마취에 대한 사인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사인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 중에 누가 마취를 하겠어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복과 저주의 사이를 여러 번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면 저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양슬기 전사님이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차를 사서 운전 시작했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항상 이거 뭐예요? 비상 삼각대 피는 거 연습해라. 예. 보험 번호 확실히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전화를 해야 될 때를 몇 군데를 정해놓고, 예. 본인이 얘기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몇 군데를 딱 정해놔야지 당황하면 얼굴이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고속도로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생각해 보셨어요? 독일 산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66번 어딘가에서 차가 섰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 할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몇 번인지,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고속도로에 보면은 킬로미터가 500m마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66번 어디 방향 몇 킬로 지점 그거 얘기해 줘야 되죠. 물론 도시에서 가까우면 어디 아우스파트 나가는 얼마쯤 전에 라든지 얘기하고 차량 색깔 번호판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거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축복과 저주 사이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이 하나님 믿고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데 뭐 별일이 있으려고 그건 나이브한 거예요 여러분. 예? 나이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슐라 아펠란트 그냥 거저 먹고 놀고 먹어도 대충 구르면 나오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날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에 아멘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는 끝까지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그가 빼앗긴 마음으로 저주받은 마음으로 자연인처럼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거저로 따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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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이 마르다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한사코 서기로 결단하고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축복의 편에 서려는 의지와 결단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하루에 성경 몇 줄 읽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큐티하고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OX 선택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이 규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 성적 문란, 윤리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게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같은데 그러나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수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이 됩니다. 누군가가 정당화시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이 될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이 바이러스나 이런 팬데믹 같은 것도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그대로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초하고 초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동화된다면, 가나안에 동화된다면 저주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저주의 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서로에게 정죄하라고 만든 저주는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집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각자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의 아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멘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규모가 분명하고 진리의 OX가 분명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흐리멍텅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언어로는 세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자존감을 키워주고 길을 살리고 그리고 자유를 높여주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길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그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이가 계시니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죽음의 길을 피해서 갈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지. 예, 무서운 암 한 종류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우리의 생명 안에는 수도 없는 위험 신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거 너무 많이 먹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겁니다. 생명 창조하신 이의 그 법칙 안에 서야 될 겁니다.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주를 피하고 축복에 서고 죽음을 피하고 생명에 서고 그리고 세상에 허망한 실패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삶 쪽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한사코 의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열두 지파가 그리셈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아멘하도록 했습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적용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알든지 모르든지 적용은 똑같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 사람은 아직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무 상관 없을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오늘도 생명의 길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언저리에 있었다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견고하게 서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요. 멍때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젠다를 따라서 하나님께 고해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쓰는 선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셨습니다. 고맙다. 피곤하고 졸리고 잠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물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흥흥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5분 있다가 일어날 거면요. 5분 동안 사람 이름도 불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열거해드리고 주님의 마음도 담아내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지 않고 새벽기도 와서 졸다 갔으니까 그 정성을 알아주시겠지. 한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 차려놨는데 한 일이 없어요. 사무실 앞에 있다가 복사 몇 장 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당연히. 그래도 사무실 임대했는데 정성이라도 알아주지 않겠느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죠. 기도에는 실적이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죠.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실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를 섬김에도 열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등대가 세워졌는데 등대가 실적이 없겠습니까? 빛이 나야죠. 불을 밝혀야죠. 위기를 피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지런해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배, 세 배 부지런해야 합니다. 간신히 성소 불 밝혀놓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직분 받은 이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급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제 달려라 하니가 얘기한 것처럼 할 일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 짓고 농사 짓고 맛있는 거 먹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추수할 품꾼이 적다고 예수님 통해서 탄식하셨어요. 추수할 품꾼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준비되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깨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은 소명대로 일하는 순간순간 사이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빚을 갚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시절을 살아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은 틈만 나면 가락지를 뺐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